MBTI 성향으로 알아보는 학습 방법 꿀팁. 너는 T야? 아니면 F? 먼저 사고형 T에 대해 알아보자. 흔히 사고형인 사람은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규칙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에요. 이러한 사람들은 행동양식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숙학원도 잘 적응하는 편이며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설명양식을 더 잘 이해해요. 또한 행정학, 행정법과 같이 논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호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감정형 F에 대해 알아볼게요. 감정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민감하며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윗사람의 말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에요.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한마디의 말 혹은 메모가 학습 동기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며 국어, 한국사와 같이 사람 이야기가 담긴 과목을 선호해요. 단, 지속적인 경쟁 분위기에 쉽게 좌절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T와 F의 학습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생활 양식을 담당하는 J와 P의 학습 꿀팁에 대해 알아볼게요. 그럼 오늘 영상 끝!